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있죠. 정말 감사합니다. 이 아침에 선생님 자리에 앉으세요.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좋은 노래를 1절만 듣고 말아요. 어머 우리 2절 계속해요. 아우 세상에. 야 걱정 많이 했거든요. 예, 아침이라. 예. 저 윤희구 씨도 소름이 쫙 끼친다고 그랬죠? 네. 근데 부르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마이크를 주시니까 제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. 나는 사실 이 좋은 노래를 황기수 씨가 할까봐 걱정했어. 그러니까.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. 아, 정말 다행이죠.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랑의 미로가 발표된 지 벌써 30년. 그러게요. 선생님 마이크 내려놓으셨네요. 내려놓으셔도 돼요. 노래 마이크이기 때문에. 네. 이 노래가 30년생이에요? 31년생. 31년생.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는데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, 정말. 네. 정말 철이 없던 시절이었고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. 그동안에 뭐 진짜 별하별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. 그렇죠. 뭐 황기순 사건도 있었고. 정말로 아침에도요, 저 보자마자 워낙 오래돼서 어렸을 때 만났기 때문에 너 딴짓 안 하지 요새는. 저 어린애 만지듯이 얼굴을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. 아 근데 언제 봐도 정말 귀여워가지고 정말 예쁜 그 아직까지는 아니라도 조카 너무 예뻐. 항상 너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여기에서도 지금 재롱둥이에요. 사실 그 사실 나도 모르게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데 그래도 애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귀엽시잖아요. 여전히 사실 이제 뭐 지나온 30년 각자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죠. 우리 최준 씨에게는 사실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안 나왔던 그러게 좀 힘들었었던 적이 있어서 아 엄마 한테 의지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한테 의지한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신인 가수 이제 아직 방송하기 전에 무명 시절에 엄마가 노래 너무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든지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 밖에서 누가 노래 잘한다 너 참 노래 잘한다 이러면 그거를 더 부풀려 가지고 엄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엄마 나 잘했지 막 이러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힘들었던 그런 시기도 넘어갔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니까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서 목소리가 그때 이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왜 실어증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말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노래 상태가 그럼 망가진 거예요? 그러니까 성대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.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막 진동을 막 하면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.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그 컴퓨터를 이렇게 성대 촬영을 해서 보니까 성대가 저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생겨서 막 진동을 그렇죠. 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갖고 안 붙는 거야 이게.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소리 힘들었죠. 한 2년 동안 고생을 했. 가수의 생명은 목소리잖아요. 근데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좌절은 엄마를 잃었을 때의 그 아픔만큼이나 컸을 것 같아요. 목소리의 중요함은 그냥 이렇게 그냥 노래하는 그냥 말만 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렇지. 노래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이게 삶이 뭐,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왜 많이 끝났다. 그치? 왜 이렇게 죽음 같은 그런 느낌. 그래서 좀 근데 다행히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죠. 정말 다행이었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2년이라는 기간이었지 그때로서는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 없는 영원히가 될지 그러니까요. 모르니까 그때가 참 힘들었어요. 그럼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이렇게 넘기셨어요? 뭐 쑥도 들어다니고 가을 되면 밤도 주우러 다니고 어쨌든 그 자연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제 뭐 병원 치료도 받았고
그러니까 본인도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주위에는 뭐 가족들도 많이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. 가족이 더 저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렇게 막 짜증 내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려. 여기서 말을 하면 옆에 사람만 들리지 저기까지 소리가 나가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집안에서 있어도 뭐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저희 집이 복층이에요. 그래서 위에 층에 있는 누구야? 불러도 불러도 뭐 그러니까 두 번 말하기가 힘든 거지. 그러니까 왜 두 번 말하게 하냐고 하면서 막 짜증내고 막 난리. 상대는 잘 들리지 않고 전혀 모르.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데 또 최진 씨는 또 좀 화가 나는 거죠. 난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왜 말을 하게 하느냐. 왜 또 말하게 하냐. 무시하는 것 같고. 무시라기보다도 왜 내가 이렇게 좀 아플 때 나한테 좀 신경을 좀 쓰고 내 말을 좀 듣고 해야 되지. 왜 이렇게 나를 힘들 엄청 말하는 게 힘들어. 그만큼 옆에 사람만 말할 때도 힘든 거야. 나는 있는 힘껏을 다 하는 거야. 그런데 안 들리는 거죠. 그 세월 2년 동안. 예, 2년여가 지나니까 소리가 나오네? 노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던가요? 2년 좀 지나니까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들을 살살 좀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. 근데 어떤 노래를 딱 한번 하는 순간 이게 목소리가 이제 되네? 좀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괜찮겠구나. 그 전까지는 뭐 세월이 가도 이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는 상태니까 거의 절망감이 있었는데 좀 희망적인 그런 상태가 돼서 그때부터 좀 사는 맛이 났죠. 최진 씨에게도 다행이지만 저희에게도 다행이죠. 이 좋은 노래를 못 들을 뻔했잖아요. 세상에. 근데 그만큼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최진 씨한테는 큰 상처이자 또 충격이셨군요. 모든 딸들한테는, 아들들한테도. 네. 엄마가 옛날 엄마들은 다 그러셨겠지만 저희 엄마는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. 네. 저희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도 평생 제가 3살 때부터 아프셨대. 그러니까 병간호를 평생 하셔야 됐고 또 저희가 6남매인데 이제 여덟 식구가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또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돈 벌어와야 되고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조금 죄송스럽고 저 사진 안쓰럽고 어떤 분이 어머니십니까? 저 파란색 상의 입으신 분이 네. 저희 엄마예요. 그래도 어머니 어깨 동무하고 찍은 사진이 남아 있어서 다행이네요. 네 이제 저 때는 이제 해외 여행을 이제 모시고 한번 갔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고. 어머니가 이렇게 체구도 조그마하신데 저 작은 몸으로 6남매 8식구 거두시느라고 뭘 하시면서 키우셨어요? 뭐 구멍가게도 하고 이제 어린 때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. 이제 제가 크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일을 놓으셨죠.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많이 이제 생활비를 일찌감치 생활 전선이 뛰어드셨죠? 네, 근데 저희 엄마가 보셨잖아요. 되게 조그맣고, 이제 힘도 없을 것 같고, 또 이렇게 아주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좀 옛날 분이시지만 키도 크고 이렇게 얄쌍하게 생기신 분인데, 엄마는 작고 몽땅몽땅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, 내가 엄마를 닮았으면, 우리 엄마 음치거든요.